자, 우리 이제 강혁 씨 결혼 7년 차입니다. 아내분과는 네. 강사와 수강생으로 아하. 처음 만났어요. 와. 첫눈에 반하셨다고. 네,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예뻐서. 와. 그러니까 네. 본인의 수강생. 수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이제 여러 공원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을 때가 아하. 있었어요. 무료로. 버스킹 하듯이? 네, 그냥 가서 막 지나가던 강아지 산책하던 분이 네, 그런 분 중에 하나였죠. 아. 그럼 혹시 마음에 네. 들어서 갑자기 그 버스킹 같은 걸 한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나요? 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분을 네. 약간 아니야, 마음에 들어서 네, 네. 제가 숙맥이어서 아, 그런 얘기, 거는 아, 못하고 그런 거는 못하고 귀담한 듣지 마세요. 저도 MC인데 귀담한 듣는 거 중요한 얘기 아니었는데 네, 어. 네, 네, 네. 저도 제 롤이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렇지. 말같지않은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귀자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살던 원룸에 그냥 바로 그날 들어갔어요. 어? 와? 칫솔 들고. 어? 칫솔 들고. 당일날? 칫솔 예. 너무 세다. 어떤 첫날이야? 만난 첫날? 아니면 만나고 3일 됐나? 네. 네. 3일 만에 그 아내분 그거 받아주나? 아니 아내분이 아니 저는 첫눈에 반한 거죠. 아니 첫눈에 반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분명히 아까 뭐 약간 네. 본인이 내성적이고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마음에 들어서. 네, 제가 숙맥이어서 아, 그런 거는 아, 못하고 살던 원룸에 그냥 바로 그날 들어갔어요. 칫솔 들고.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내분이 이제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네. 첫 만남에서 네. 장인 어른이 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했다면서요? 제 아내가요. 어. 아버지가 이제 미국 분이시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한국 분이시고요. 아. 키가 2m세요. 키가 2m요? 예. 물어보셨어요. 한국에 사세요? 27살 때인가 8살 때 처음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그 근데 말을 저보다 잘하세요. 키가 큰 미국 사람이면 네. 저도 봤을 것 같은데 2m 정도 되는 분이면은 어디서 봐볼 수 없죠. 말을 저보다 훨씬 더 한국적으로 하시고요. 발음도 정확하시고 그분이 저한테 말 한마디도 없다가 강 씨라며 그 어디 강 씨인가? 라고 하세요. 미국 사람 장모님한테 배우시고 장모님한테 배우시고 미국이 돈이 어딘가? 순간 내가 어디 강 씨지? 아 맞다. 본인은 마음속으로 영어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예. 영어를 해야 되나? 뭐. 정파도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네. 근데 그 장인어른은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조남이? 제가 항상 엘더라고만 들었어요. 엘더? 엘더? 성, 성만 아 성의 성 어디 엘더 씨? 공파가 무슨 공파가 어떻게 무슨 공파가 공파가 뉴저지 공파인가요? 버지니아 공파. 그럼 한국에서 어떤 일 하세요, 장인어른은? 제 아내가 말하기로는 통번역으로는 아, 통번역. 한국에서 정말 손꼽힌다고 할 정도로 진짜 혹시 저 이미도 씨 아니세요? 이미도 여자분 아니야? 정말 이 말을 내가 했으면 형이 화를 엄청 더럽게 많이 내. 원래 국악인이면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데 좀 안 갈 것 같은데 진이랑 갔다가 욕만 먹고 나서는 다시는 안 간다면서요? 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욕만 진탕으로 먹어요. 네. 저는 그 국악을 한 30여 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 자체에 국악 그 정서가 들어있어서 이를테면 클럽 춤 한번 이렇게 음악 한번 주세요. 클럽 어때요? 자 클럽. 그렇지. 여기 근데 이렇게 저는 각이 안 되고. 네. 에이 진짜야? 진짜야? 진짜. 호흡이. 근데 이 춤이 더 신나는데요? 호흡. 그래서 욕만 진탕 먹고. 자, 신동 씨. 사람의 미래를 보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 얼굴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게 잘 될지 보인다고요. 아, 진짜요, 진짜요. 이거를, 이거 진짜 제가 뭐만 말하면. 이건 진짜요, 이건 진짜요. 아, 신돈이야? 프로듀서 101 얘기는 뭐예요? 아,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걸그룹 방송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방송을 1, 2위쯤 보면서 나는 얘 될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11명 중에 10명을 맞췄어요. 이야, 진짜로요? 진짜로. 근데 신기한 게 남자는 못 맞추고 여자만 맞추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신미안이 좀 뛰어난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가정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예, 제 할머니가 문당 내려가셔서.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한 대 걸러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손이에요. 대박. 근데 이제 그게
그게 그걸로 안 하고 이제 가수는 우리 아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신동 씨가 그런 집안에 그런 그게 내력이 있네. 저도 기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아 신도사 진짜로 이거는 미리 예언 좀 해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제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지 그냥. 아, 근데 단상 미래는 보는데 본인 미래는 원래 본인 거 잘 안 돼. 몰라요? 아, 절대 안 돼요. 어,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천주교인데도 불구하고 사주를 보러 갔었는데 사주 보러 가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전 언제쯤 결혼하면 좋을까요? 어허 여자가 있었네. 또 이런 거. 어? 기사 봤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기사 봤는데. 강심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사 차분하게 봤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다른 사람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신동 씨는 예? 이 예술 이런 거로 다 풀기 때문에 예. 아주 그 좋은 거죠. 아. 오늘 무슨 특집이야? 아, 미래 특집이야. 자기 얘기 특집이야. 본인 얘기하세요. 남성 국악인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그래요. 그거 좀 해명하고 싶다고요. 그래요. 진짜 아우 국악하면 폭포에서 폭포 득음해야 되고 피터한다고 똥꼬 다 아닙니다. 똥은 그래도 아 그거는요 예전에 약이 없을 때 아 직접 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큰 대나무통을 담궈놔요. 그러면 대통도 아시잖아요. 아, 대통. 네. 그 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이게 소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네. 그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걸러진 물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한약재하고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끓인 물을 마셨는데 성대에 뭉친 어혈을 풀어준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약 없을 때 지금은 이비인후과도 있고 이렇게 뭐 약도 좋고 그래서 그거 마시는 사람. 아니 근데 저기 옛날에 소편제 같은 데서 왜 그럼 똥을 그렇게 먹어요? 그 약을 먹었다는 장면이 안 나오고요. 어떤 약을 먹었냐면 주인공 송아가 그 아버지가 약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눈 멀게 하는 약이에요. 맞아. 그래서 소리 어린 사람은 한이 있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한을 품어준다고. 아. 근데 한이 있어야 소리 나온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한을 만들 수 시기심은 있어야 되죠. 시기. 아 오기, 질투, 시기 이런 거 있어야 돼. 본인은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다 있지. 한이 있으면 안 돼. 저게 나 대신 행사가 가지고. 저것이 나 대신 돈을 벌어. 아니. 아! 이런. 아! 또 이 각혈한다는 거 있잖아요. 예, 예. 피토한다고. 근데 여기 다 아시겠지만 피를 토한다는 건 아! 이렇게 토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이 내장기관이 이미 다 망가져서 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 얘기는 피나는 노력을 해라 얘기고 저 이렇게 30년 소리하면서 피 나본 적은 양치하다가 하다가 절대 없어. 아니 피나는 노력을 해라. 피는 폭포에서 폭포 소리를 뚫고 쓰고 뭐 소리가 그 나와야 된다. 연습을 저도 했는데 폭포가 요즘 네. 보시면요 경치 좋고 이런 데는요 이미 백숙집 이런 데서 다 평상 깔아놓고 가서 못해요. 그래서 자리 세내고 옆에 노래하고 있어 말고. 밤간 시끄러운데 뭐잖아요. 여기서 뭐냐고 앉아서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폭포라 계곡에서는 할 수 있지만 아, 폭포에서 해보셨어요? 하죠. 어렸을 때 했는데 요즘 연습실 얼마나 좋아요. 아유, 인공 폭포. 아 에어컨 잘 나오고 충분한 기타 나오고 그리고 또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그러면 항상 그 예약된 데 가보면 그 한복 입고 서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한정 씨. 네, 1번 모란방입니다. 꼭 한정 식집. 피자 같은 거 다 드시죠? 피자 드시고. 아, 저 까르보나라 이런 거 좋아해요. 피자 그 도르곤졸라 좋아하는 거. 강혁 씨가 어려서부터 아니 아버님께서 개 농장을 하셔가지고 아, 농장을 하셔서 개공장이죠 개공장 지금은 개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예. 마구잡이로 번식하던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좀 비윤리적으로 막 번식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는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아버지가 그 견사 청소를 하다가 좀 마셨나 봐요 케이지라고 철장으로 된 네. 케이지가 있는데 그 케이지 밑에 응가판이 있어요, 똥판이. 근데 그거를 다 안 넣은 거예요. 그리고 밥만 주고 물만 준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층에 있는 강아지가 응가를 싸면 밑에 개가 맞고요. 밑에 개가 오줌을 싸면 또 밑에 개가 맞아요. 근데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응가 치워주고 정말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응가 치워주고 했는데 그때 정말 아버지한테 화도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난 강아지가 너무 좋고 잘해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안 되잖아요. 어린애가 무슨 아버지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직접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예. 봉사활동도 아기 때부터 많이 다니고 한국 사람들이 개를 대하는 방법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우리가 예전부터 흔하게 좀, 하는 습성 중에서 네. 뭐가 잘못됐나요 저희가? 보통 우리가 저도 아내하고 유럽에 가거나 뭐 북미나 이런 데 가면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건 제 아내하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있으면 평범한... 있는 거고 이쁘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소리를 지르고 다가가서 안아 들으려고 하잖아요. 꼭 가서 맞아요. 만지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예를 드려야 되냐면 강남에서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이쁘다고 막 만지려고 하고 쳐다보려고 그러고 뽀뽀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런구나. 근데 강아지들은 네.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행동을 그래요? 그대로 보면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혀를 뭐 낼름거리기도 하고요.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요. 눈을 깜빡깜빡거리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잘 보지 못하고 만지려고 하죠. 제가 일본에서 진짜 혼난 적 있거든요. 어떻게 남에게 만져서? 예, 지나가서 너무 예뻐가지고 만졌는데 주인 아저씨가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예, 그거는 근데 내 딸의 신체를 그러니까 만지는 거 무조건 만지는 거. 예, 무조건 가서 만지고 안아드는 거. 그게 종교이군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래요. 신동 씨가 네. 평소에 본인 이야기로는 선행을 워낙 많이 해서 오늘 사실 미담 목격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오셨다고 해요. 저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고 있는데 예? 안 나왔나요? 예. 죄송하지만 안 나와요. 저희가 애써 찾아온 데도 안 나와서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이게 미담 뭐 있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뭐 아무래도 교통사고권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예. 여기 골목을 가는데 앞차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뒤에 섰죠. 근데 갑자기 갑자기 후진을 넣는 거예요. 쿵 박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는데 이쁜 아가씨 두 분 쿵 내리시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떡해 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분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예 저희 괜찮아요. 차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요 차는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면 어떡해요? 아니 그냥 가셔야 돼요. 뭐 전화번호라도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런 걸 안 올라오나요? 벌써. 인간사에서 그냥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인간사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왜냐면 자 이제 자 여기서 실제 미담을 한번 들어보죠. 미담. 미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진실님 제보인데요. 그렇죠. 네, 이거. 저는 김포 장기동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거 아니야? 얼마 전에 김구라 씨가 MC 그리와 김구라 씨가 MC 그리와 어떤 남자 한 분과 같이 오셨어요. 오늘 매니저. 김구라 씨는 캐주얼한 차림에 스냅백으로 썼는데 방송에서 한 달이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구라 씨 일행은 세 분 치고는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시켜서 놀라가지고 엄청 많이 시켰어요. 아주 조용 좀 해. 네 얘기가 가만히 좀 있어. 뭐야 이런 사적인 얘기가 미담이야. 세 분 치고 교통사고가 되네 진짜로. 아니 있어봐. 그래요? 자 김구라 씨 일행은 저희 알바생이 미처 테이블 공간을 체크하지 못하고 접시를 놓는 바람에 김구라 씨 바지에 커피를 한 잔 다 쏟고 말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죄송스러운 상황이에도 김구라 씨는 거듭 웃으며 괜찮다고 하셔서 정말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 이후 김구라 씨의 덕후가 됐습니다. 맞아. 네. 기억나네요. 얼마 전 일입니다. 네. 이건 미담이에요? 아니 바지가 왔더니 차가 왔더니. 여보세요. 인사하지 말아요. 단단해. 에피소드 아니야. 실제로 본인이 유실금이 있잖아요. 아니야. 본인이 싼 건가요? 근데 김구라가 그런데서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죠. 원래 되게 대표적인. 저는 그게 아니라 항상 뭐. 그러고 나서 나오면서 컴플레인. 아니야. 음식을. 근데 나와서 욕하지. 아니야.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음악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독이 바짝으로 네 분과 함께하기에 준비했습니다. 나의 도끼를 품은 네. 네. 자 남상의 시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정말 왜 차 안 하시고 근데 어차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네, 차가 나오면 나오겠죠. 어차피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노래방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저 트로트를 많이 불렀거든요. 왜냐 꺾고 흔드는 게 똑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연히 이 노래 한번 제가 불러봤어요. 그리고 이은미 씨 키 그대로. 그런데 이 원키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요. 네.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발라드를 한번 불러볼까. 남상이. 그래 그거 하신 분들 노래 잘하시더라고. 맞아. 잘하지. 소리가 이미 딱 튀어가지고. 아직도 넌 혼자.
약간 재밌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잘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첫 소리를 들을 때만 좀 재밌었지. 네. 뒤에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분명히 본인 슬펐어. 노래를 할 때마다 윤중신 씨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잘. 내년에 너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팬텀 씨가 한번 나와보세요. 오, 대박이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월간정신이. 네. 월간정신 좀 크게는. 이 노래는 사실 좀 예외적으로 크게 들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왜 또 없는 소리야? 없는 마음, 아니, 마음에 없는 소리야? 노래, 뭐 뒤에까지 이 시간만 되면 마음에 없는 소리야, 지금. 자, 오늘은 독을 품은 남자들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단단히 독을 품고 왔던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니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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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독만 품은 게 아니라오. 자, 지금 가진 독기와 넘치는 기로 각자 분야에서 오래오래 활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